3번 자연수인에 대하여 직선 y는 n과 두 곡선 이거와 이거의 교점을 p, n, q, n이라고 하자. 자, 그럼 얘는 좀 간단히 정리만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뭐 플러스 1, 그다음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4의 x 이렇게 쓸수 있겠네.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증가함수 로그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거를 x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얘기겠죠? 대칭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됐을 거고요. 거기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4x는 방금과 같은 경우로 그냥 원래 증가함수였는데 얘가 대칭돼서 요렇게 생겨졌겠죠.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사실 식만 보면 나중에 뭐가 더 큰지 알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봤어요. y는 n이라 했으니까 상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내가 an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요 길이잖아, 결국. 교점 두 개의 길이라 했으니까 an이. 그럼 ei와 ei, x좌표를 각각 구하셔서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빼시면 되겠네요.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랑 교점 찾으시고 얘랑 얘랑 교점 찾으셔서 x좌표에 찹니다, 차. 자, 그림을 굳이 안 그리셔도 상관없단 얘기예요. 그러면은 교점 찾아보시면 y에다 n을 대입하면 되겠죠? 로그 2의 2분 x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러면은 2를 그냥, 자, 마이너스 1 바로 올릴게요, 이쪽으로. 그러면 2의 n승은 x분의 2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. 그럼 x는 2의 n-1승분의 1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. 그럼 두 번째 연립을 해보시면은 n은 로그 4의 x분의 1이 되고요. 그러면은 x분의 1은 4의 n승이 된다는 얘기고 이때는 4의 n승분의 1이라 할수 있겠네요. 그럼 요두 개의 차인데 지금 뭐가 크냐고 보시면은 이 아이가 좀더 크겠죠. 그래서 an은 bn, qn인데 그 아이는 x좌표의 차이기 때문에 2n-1승분의 1 마이너스 4n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 얘는 지금 잘 보시면은 2분의 1의 n-1승이고요. 4분의 1의 n승이라는 걸알수 있네요.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네요. 등비수열의 차. 여기서 내보고 지금 급수의 합을 구하랬거든. 그럼 등비급수를 쓰시면 되겠죠. 얘는 수렴하는 공비들을 가지고 있네요. 그럼 뭐야? 얘부터 먼저 급수의 합 구해보시면 1-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1이고요. 그 다음에 제 뒤에 거는 1-4분의 1분의 첫째 항이 4분의 1이네요.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2고요. 얘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결국 3분의 1이 되겠죠. 그러면은 3분의 5라는 답이 나오네요. 다시 해보세요.